서버부의 한 요양원에서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기념하는 특별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못지않게 머리가 반백이 된 자녀들은 그동안의 고마움과 은혜를 표하면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기원했는데요. 그 훈훈한 현장, 이혜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나일스 요양원에서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 13명의 생일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어르신과 요양원 관계자, 가족들까지 총 200여 명이 참가해 그간의 고마움과 앞으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축하연은 예배와 에버그린 앙상블의 동요 공연, 생일 케이크 불 붙이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됐는데요. 반가운 마음과는 달리 피곤함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겼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들의 인사말이 줄을 이었는데요. 어느새 장성해버린 자녀들이 손주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Thank you. We are so grateful to celebrate our grandmother's 101st birthday. Her great-granddaughter. 장수하시기를 기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늘 청일점이시라 너무 슬프니까 갑자기 아바마마 어머니 앉으세요 아버지가 딸을 일곱을 두셨는데 큰 딸은 죽고 저희들이 지금 여섯 중에서 3번, 4번, 5번 그다음에 3다시, 4다시, 5다시 아버님이 오늘 제일 보니까 100살이라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나이 많겠거든요 우리 아버지 오늘 연계시더라고요 양로원에서 인기 짱이시겠어요 최고령 어르신은 올해 106세를 맞이한 김창일 할머니인데 나이스 요양원 한국부 담당 조현숙 씨는 아직도 정정한 할머니의 일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06세신데도 자기 란드리 옷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요. 이제 우리 한국 스태프들 숫자가 아주 많아요. 한국 간호사라든지 여러 분야 종사하신 한국 스태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한테 들어와서 사시는데 조금 더 언어상으로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식단을 건강식단으로 준비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들 사시는 것 같아요. 올해 100세를 맞이한 이동록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인사말을 건넸는데요. 딸 김혜숙 씨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길이 따스하기만 합니다. 여기 온 지? 여기 온 지 3년 4개월. 낮에 여기서 뭐 하세요? 낮에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잠자는 거 하고. 부모님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겁게 사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동안 어머니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십자가 잘 지셔서 자녀 열심히 키우시고 이 세상 잘 견뎌오시고 살아내신 거 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자녀분님들 또 선자님들하고 모두 함께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말도 잘 못하는 미국 땅에 이민 1세대로 와 자녀들 키우는데 세월을 다 보내신 어르신들. 이제는 오히려 아이처럼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그 모습이 애잔하면서도 따스합니다. KBC 뉴스 이혜빈입니다.